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로와 그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웜오디오의 센타보와 네.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KCM OD 실버 V10이 출전합니다. 네. 실제로 이 KCM OD 실버 V10 같은 경우는 은총 씨 네, 이거 제 겁니다. 맞아요. 이거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재고가 다 떨어져서 은총 씨한테 네. 부탁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전달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특이한 점이 이 클론 센타우르 오리지널 케이스가 워낙 커요. 네. 워낙 크다 보니까 복각돼서 나오는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들을 좀 많이 줄여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탑누스나 아처 같은 그쵸. 경우는 절반도 작죠. 안 되는 사이즈.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네. 화면에 가져갔을 때 네. 지금 제가 산 KCM 오디보드도 이 두 네. 개가 합쳐도 이게 큽니다. 네. 근데 오리지널에 비교하면 터무니 없겠죠. 근데 이 웜오디오의 센타보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이에요. 네, 네. 거의. 네. 케이스 이, 디자인도 뭐 똑같이 했고. 네. 1대1로 제작이 되었고 오늘도 사운드를 이 1, 2, 3번을 이 트윈 리버브와 마샬 JCM800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비교를 하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시작 전에 잠깐 톤을 맞추기 위해서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노브 세팅이 다른 이유는 요즘 나와서 복각되는 이펙터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뤄보는 이펙터까지도 저희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모든 복각 이펙터들이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센타우르보다 이 하이가 좀 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래블 노브를 조절을 해서 약간 깎은 세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니들 노브 똑같이 안 해놓고 똑같이 해놓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그죠.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비슷하게 좀 잡았으니까 그 부분은 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운드 한번 네. 또 들어봐야죠. 그렇죠. 사운드 들어보고 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좋겠죠. 네, 오리지널 먼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팬더 앰프입니다. 이게 중간 중간에 싱글 노트를 연주를 할 때 이 존 메이어 사운드가 향이 나죠. 확실히 들려요. 확실히 존 메이어가 오리지널 센타우르를 지금 TS10과 함께 이제 오리지널 빈티지 네? TS10과 함께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 쓰고 있는데 센타우르로 자리 잡은 지 좀 됐거든요. 그 뭐 그 전에는 뭐 피티코니시도 쓰고 뭐 모두 쓰고 했었는데 확실히 저도 많이 느낍니다. 아 이게 이 오리지널 센타우르에서 나오는 이 톤 자체가 존 메이어가 굉장히 이 덤블 앰프 아니면 혹은 트락 그리고 이제 팬더 앰프를 물려서 났을 때 지금 팬더 트윈이 보면 확실히 그 느낌이 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센타보. 네. 캐시모디 좋네요. 좋습니다. 역시나 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클론 센타우르 오리지널 사운드를 많이
들어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이거를 눈을 가리고 어떤 소리가 클론 센타우르 오리지널 사운드냐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흡사해서 구분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센타우르 사운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지금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감 자체가 굉장히 흡사한 그 코어 사운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복각돼서 나오는 페달들은 전부 다 높은 해상도를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이가 좀 세고 미들레인지가 좀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르보다는 좀 덜 풍성하고 좀 덜 입체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사운드다라고는 네, 저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제 마샬 들어볼 텐데요. 네? 오리지널부터 들어볼게요. 얘기 하나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센타보. 좋습니다. KCM5D 풀게인 사운드로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오리지널 빈티지 페달, 그러니까 클론 센타우르처럼 리셀가가 엄청 올라간 제품에 대해서 저는 막 긍정적인 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JCM800과 오리지널 센타우르가 물린 사운드 이거 하나만으로도 500에서 600 태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운드는 여기서밖에 안 나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풀게인을 했었는데 네. 너무 세니까 네. 9시, 네. 아 좋습니다. 3시로만 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미 오리지널. 네. 좋습니다. 좋은 네. 접근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5D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센타보.
아, 이게 딱 요 페달들 사이에서도 이 간극이 또 있네요. 그 지금 느껴지는 게 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지만 결론적인 공통점은 복각된 페달들이 어쨌든 하이가 더 맞아요, 셉니다. 맞습니다. 지금 게인이 올라가니까 더 또 치고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시는 대로 캐시의 모디도 일단은 이 정도로 줄여놨고 많이 줄이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줄여놨죠. 오모디오도. 근데 제가 아까 느낀 점이 뭐냐면 일단은 좀 팁을 드리면 클론 자체도 원래 오리지널이 제가 이것도 미들이 원래 세요. 미들이 다른 페달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오버드라이브 페달 중에 808이랑 이제 비교를 한다면 특유의 미들이 까끌하게 탁 튀는 소리가 되게 세거든요. 근데 뭐 이걸 그러면 진짜 미들 EQ 때냐 저도 그걸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말하는 미들은 약간 미들과 하이 중간인데 딱 중간은 아니고 미들 쪽에 좀 가까운 미들 하이인데 미들 하이라고 했을 때 하이 미들이라고 하면 여기가 아니라 약간 이쯤 이쯤에 있는 여기가 원래 오리지널도 셉니다. 근데 이게 요즘 나오는 페달들이 거기가 좀 더 세요. 좀 더 세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이가 좀 더 들려 있어서 제가 세게 피킹을 했을 때 소리가 엣지가 짝짝 찌르는 소리가 어쨌든 이 두 페달들이 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두툼하게 콩콩 하는 느낌이 있고 클론 소리를 이제 저는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솔로잉보다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솔로잉만 치면은 단음만 치면은 솔직히 어떠한 부분에서는 때때로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클론의 가장 멋진 그 느낌을 받으시려면 풀코드 이제 오픈코드라든가 어쨌든 보이싱이 이제 뭐 이성부보다도 일단은 삼성부 이상으로는 가서 뭐 저는 어쨌든 풀코드 이제 오픈코드라든가 이쪽으로 뭐 바레코드를 잡으시든 어쨌든 여섯 천이 다 쳤을 때 그 움직이 그 매력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복각과 오리지널의 차이에서 뭐가 이제 딱 티가 나냐면 이 복각 제품들 지금 대부분 다 약간 공통점들이 제가 하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어떤 거는 좀 컴프레싱이 좀 과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좀 컴프레싱 느낌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머릿속에 지금 약간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풀코드 쳤을 때 컴프레싱이 좀 많이 돼 있는 그 페달 같은 경우는 꽝꽝 이게 좀 심해져요. 그래서 약간 그 이제 경상도 말로는 돌띠 굴러간다 이런 게 돌멩이가 너무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느낌이 나고 오리지널 센타우로 같은 치면 촤앙 이렇게 이렇게 넓혀지는 그 저희가 뭐 헤드룸이 넓다 아니면 레인지가 넓다 뭐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그 사람이 감각적으로 느끼게 뭐 누군가는 이게 넓게 들린다 그러니까 레인지가 넓게 들린다 할 수 있고 누군 헤드룸이 높다 뭐 어쨌든 다 넓다는 표현인데 각자 쓰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이 헤드룸 확보는 확실히 오리지널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치고 나와야 되는 이제 음악을 하시게 되면 헤드룸이 넓은 이펙터들의 단점이 뭔가 부스트가 따로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빡! 오리지널 빈티지 퍼즈들이 사운드가 죽인다고 하지만 볼륨이 작아져서 맞아요, 생기는 문제 같은 걸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러면 볼륨을 높게 해서 세팅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클린톤과 이 드라이브 톤의 격차 좀 너무 커야지만 들리는 거면 약간 저기 불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미들이 좀 쪼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힘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장점 단점들을 생각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지금 사실 이 두 번째 시간에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저도 이게 귀에 너무 익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팬더류의 앰프에 꽂는 클론의 사운드는 뭔가 약간 좀 지겨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그런 사운드를 많이 들어서 근데 800을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도 있고 이 사운드가 진짜 매력적이구나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느끼고 아, 이 두 번째 시간에 이거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새해부터 또 사장님께서 앰프도 바꿔주시면서 기타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프로페셔널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막 쫄랐었는데 이것도 이제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이제 새해부터 프로페셔널 2로도 리뷰를 하니까 네. 험버커 사운드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요. 뭐 물론 오늘은 일부러 좀 푸른 톤을 많이 했어요. 그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제 존 메이어가 워낙 클론을 쓰니까 프론트에 둬서 싱글 소리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판단은 더 빠를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새해는 또 새 기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어렵네요. 어렵고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점점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이펙터, 그러니까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오리지널의 사운드는 오리지널에서만 연출이 된다라는 거는 2시간에 걸쳐서 이미 증명이 된 것 같고 네. 하지만 이 클론 특유의 질감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오리지널의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에 있어서 되려 이 컨텐츠를 보시고 정리가 쉽게 되는 연주자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되려 이 컨텐츠를 보고 아, 난 진짜 오리지널이었네 라는 분들은 고민이 깊어지실 거고 보고 나서 나는 저 정도 차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에 리슈된 복각된 페달을 사면 되겠다 라고 정리되신 분들은 깔끔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복각된 페달들이 기본적으로 이 하이가 좀 세기 때문에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르의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이를 깎았는데 이건 엄밀히 얘기해서 비슷하게 맞추려고 억지로 깎은 거지 미들에서 뿜어지는 그 힘과 레인지 자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깎아서 뾰족한 거를 저희가 깎아낸 거지 미드를 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나는 갭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 맞습니다. 라는 게 이번 시간에 정리된 네. 부분입니다. 이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어려워지고 네. 있고요. 네.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들을 가지고 이 복각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펙터들을 비교해 볼 예정인데 저희가 은총 씨가 예고해 드린 대로 다 들어보고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 내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